충북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도정 정책자문단은 충북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의 시각에서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자문기구입니다. 후반기 도정 정책자문단은 앞으로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충청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의료비 후불제, 영상자서전, 일하는 바퍼,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체감 정책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의 핵심 사업인 바이오의약품 소재 부품 실증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4년도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에 최종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특화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부장 기술 국산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축 내용은 오송 첨단 의료산업단지에 바이오의약품 소재 부품 성능 비교 시험 실증 지원 센터와 소재 부품 성능 비교 시험 장비, AI 기반 세포 배양 배지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 비교 시험, AI 활용 배지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충북도가 11개 시군에서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에 있을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건축된 지 5년에서 30년 미만의 아파트를 제외한 충북 도내 5만여 가구입니다.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해 거처 종료와 빈집 여부, 옥탑방 지하 여부, 주거시설 수 등 14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증평군 초중리 종합운동장이 준공됐습니다. 천연 잔디 축구장과 400m 8레인 육상 트랙과 본부석, 조명탑, 전광판 등을 갖췄습니다. 음성군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지정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자전거 스탬프 투어 시즌2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괴산소방서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생 또는 12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이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에서 매주 토요일 11월 월간 생활문화를 운영합니다. 연말 성과 공유의 형식으로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사업인 전문가 강연과 동호회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청주 KBS 공개홀에서 11월 10일 오후 5시 뮤지컬 대한독립 만세가 진행됩니다. 예술감독 이지현의 창작 뮤지컬로 빼앗긴 봄, 다시 찾은 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람 가격은 전석 10만 원입니다.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12월 15일까지 기획전 조영동 초대전 본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충북 지역의 근현대 예술인 조명 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독자적인 추상미술 세계를 구축한 조영동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람 가격은 무료입니다.